우선은 취득세가 1.1%, 집을 뭐 여러 채를 사도 1.1%라는 점하고요. 그 그다음에 공시가격 네, 1억 원. 공시가격 1억 미만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공시가격 1억 미만이니까 전세를 끼고 이렇게. 네, 갭투자 비율이 좀 높죠. 누구나 내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서기열입니다. 말복이 지나면서 폭염도 한풀 꺾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국의 집값은 한층 더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상승률 지난주보다 상승폭 확대되며 다시 시장 불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뢰하시는 부동산 통계죠. KB 국민은행의 KB 주간 아파트 시세입니다. 경기도 매매가 상승률 0.65%, 서울은 0.38%로 지난주보다 상승률 모두 확대. 오늘은 그래서 경기도를 주목해 봤습니다. 한주 동안 0.65%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인데요. 경기도권에서는 어디가 많이 올랐을까요? 경기 매매 상승률 상위죠. 이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오산이 1.47%, 그리고 안성이 1.20%, 그리고 수원 장안구가 1.04%, 평택이 1.00%, 수원 영통구가 0.9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이상 오른 곳이 벌써 네 곳이나 되는데요. 한 주간 상승률이 1%를 넘었다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특히 안성의 상승폭이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주에 1.68%가 오르면서 경기도 전역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1.2%를 기록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상위권에 랭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2등이죠. 시계열적으로 살펴봐도 보시면 6월 달부터 꾸준히 1% 내외의 상승률을 쭉 유지해온 걸볼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적지 않은 상승폭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많이 산 아파트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를 조회를 해 보시면 주운 청설 아파트와 주운 풍리 아파트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거를 지금 현재는 6월부터 거래량인데 1월로 돌려보시면 주운 풍림과 주운 청설이 3위, 4위로 내려오긴 하지만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연초부터 숫자를 보시게 되면 주운 풍림이 394건, 주운 청설이 또 394건으로 지금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했던 전날만 하더라도 주운 청설이 조금 뒤진 4위였는데 그새 또그 실거래가가 등록이 되면서 같이 공동 3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어떤 단지인지 한번 지도로 살펴볼까요? 이쪽에 보시면 주운 풍림 아파트는 이렇게 안성 IC 바로 인근에 동편에 있는 아파트고요. 주운 청설 아파트는 안성 IC에서 서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스타필드도 있고 또이 38번 국도를 기준으로 위쪽은 평택입니다. 평택이어서 뭐 푸르주 아파트 그리고 반도유보라 그리고 위에는 이편한 재산까지 조금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한 10년 내외에 준공 10년 내외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안성,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안성인데요. 이 부분은 평택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단 주운 풍림 아파트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평형 기준으로 매매가가 1억 7,500으로 최고가 거래가 됐고요. 또 8월에 최근에는 전세가가 1억 3,300으로 거래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갭이 굉장히 좀 작아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운 청설 아파트도 보시면은 21평형 기준으로 매매가 최고가가 1억 6천에 거래가 됐고요. 또 전세가는 1억 2,500에 거래가 돼서 여기도 굉장히 갭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소형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거래량 올해 3위 아파트, 주운 풍림과 주운 청설, 이 아파트들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코노미가 안성시 공도읍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예, 오늘 집코노미가 나온 것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주운 풍림 아파트입니다. 주운 풍림 아파트는 올 들어서만 거래가 400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2,615가구 가운데 400여 건이 거래가 이루어진 건데요. 400여 건은 경기도권에서 상위 세 번째에 해당하는 순위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예, 주은풍리아파트가 이렇게 올해 거래가 많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이라는 데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사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취득가격의 1.1%만 취득세로 내면 된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은 읍 기준으로 그리고 공시가격 3억 미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주은풍리아파트의 가격은 1월에 21평형 기준으로 8천에서 9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 8월에는 1억 7천만 원까지 오르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갭 투자가 성행하면서 여러 채를 사는 투자자도 많았다는데요. 법인 이름으로 6채까지 산 투자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중요한 상승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인근에 스타필드 안성이 있어서 생활권이 좀 더 편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도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은 바로 경부고속도로 안성 IC가 바로 코앞이고요. 그리고 평택 부발선이라는 또망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면서 앞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교통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38번 국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평택, 남쪽은 안성입니다. 평택 쪽은 지은 지 10년 내외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모습이고 안성은 오래된 아파트와 주택단지가 몰려있어 대조적입니다. 지역에서는 향후 안성도 평택처럼 개발이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예, 지금 여기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주은풍림아파트에서 차로 한 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공도읍의 같은 안성시 공도읍의 주은청설아파트입니다. 이 주은청설아파트는 2000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2295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주은청설아파트는 21평형 기준으로 매매가가 1억 5천만원, 전세가가 1억 2500만원을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그만큼 갭이 굉장히 붙어있는 상태인데요. 갭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은청설아파트 그리고 주은풍리아파트,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왜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그 주은청설아파트와 또 주은풍리아파트 네. 거래가 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네, 네, 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취득세가 1.1%, 집을 뭐 여러 채를 사도 1.1%라는 점하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 네, 공시가격 1억 미만이죠. 그다음에 주위에 여기 스타필드와 또 삼성 반도체가 근접해 있고요. 또 미국 무대도 근접해 있고 여러 가지 발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들이 투자하는 데 상당히 반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집중적으로 몰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공시가격은 지금 제가 59.73평방미터로 보면 이게 지금 올해 오른 게 9천만 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49.53평방미터가 7,500 이하. 그리고 39.75 전용 면적이에요. 네. 6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갭 투자를 많이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 비중이 좀 높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이 공시가 1억 미만이니까 전세 끼고 이렇게 갭 투자 비율이 좀 높죠. 그럼 지금 갭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연초에는 그때가 한 3개월 전으로 가면 주은청설 같은 경우에는 21평 기준으로 한 1억 500 정도였다면 전세가 한 8,500. 그래서 갭 차이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갭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죠. 한 번에 좀 여러 채 사시는 분도 좀 계시나요? 네, 몇 분은 계십니다. 뭐 여러 채면 뭐 수십 채 단위는 아니더라도 네. 뭐 세 채, 네 채. 네, 그 정도까지는 하시는 분이 있죠. 그 지금 매물은 좀 그런 게 있나요? 좀 많이 거래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거래가 좀.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있어가지고
거래는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시점에서 이게 과연 더 올라갈지 이제 여기에 좀 신중을 좀 하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뭐 저항이라 하나요? 가격에는 저항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난 4월부터 거래가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2년 뒤인 2023년에 공도읍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그 무렵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이라는 리스크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올해 매매 거래량 상위권에 올라있는 주운 청설 아파트와 주운 풍림 아파트의 실상은 이랬습니다. 그곳이 알고 싶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새로운 곳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